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이상한 현상을 역전이라고 한다. 역전이 되면 공기의 수평 이동인, 아니지, 수직 이동인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피해가 뭐냐 하면 나쁜 오염물질이 계속 머물게 되어서 피해가 가중된다. 이게 대기가 안정화되어서 생기는 피해다. 대기는 안정화되면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기온 역전이 종류가 여러 가지겠는데, 복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 책에는 두 개만 있는데, 뭐 이건 말고도 더 있기는 있어요. 뭐 전선성 역전도 있고, 이류성 역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메이저급, 시험에 잘 나오는 역전이 두 가지여서, 복사성 역전은 대표적인 피해가 런던 스모그였고요. 그래서 복사성 역전에는, 복사 역전에는, 예, LA야, 런던이야, 왜 이래? 런던이지, 런던. 쓰면서 이상하죠. 런던 스모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쭉 써주세요. 뭐 있어? 지표 역전, 접지 역전, 방사성 역전이라고. 이게 말 그대로 태양의 복사열 때문에, 태양의 복사열이라는 게 뭐죠? 지표면으로 태양에서 태양열이 내려와서 여기를 달구게 되는 거죠. 여기가 달구어져 있다가, 낮 시간에 뜨거워져 있다가, 밤 돼서 해가 없어지면, 막, 이런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지금? 여기 다 말로 했었는데. 얘가 급하게 식어가지고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기온역전이에요. 뭐, 이론도 쉽지만, 아무튼 그림을 그리니까 뭐가 좀 성의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얘가 태양이야, 태양. 그래가지고 생겨서, 얘네들은 뭐죠? 지표 접지, 지표 가까이, 방사성 역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줄, 세줄 정도밖에 안 되는 설명들이 다한 달러씩 잘라가지고 런던 스모그를 설명하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되게 자주 나온다는 거. 침강성 역전은 기압이 달라서 그래요. 맑은 날 고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내려앉아서 공기가 침강해서 압축이 되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요. 단열 압축이라고 하는데 온도가 막히면서 압축이 되면서 올라가요. 그게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복사역전보다 조금 높은 데서 생겨요. 그리고 역전의 두께가 200에서 3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250m라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제대로 나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치까지도 자 체크를 해주시고 침강성 역전에는 이거는 예, 고기압이 침강하면서 단열 압축돼가지고 생기는 역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LA, 로스앤젤레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맑은 날 고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침강해서 LA는 막다매,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산타모니카 비치 이런 데는 사시사철 초여름 날씨라며요. 안 가봤지만 왜 있잖아 베이와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드라마는 또 나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고 학원, 집, 도서관, 학원, 집, 도서관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나만 그냥 맨날 집에서 불장난하고 막 그저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어휴 그렇게 해야 생각을 해야 옆에 보시면 119페이지